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3D 펜의 고장 원인은 앞 영상에서 확인하고 고급형 3D 펜 수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펜을 우선 열어야 하는데요. 상자에 있는 핀을 사용하거나 십자 드라이버로 뒤편의 홈에 넣어줍니다. 뚜껑이 살짝 들리면 오른손으로는 뚜껑을 위로 밀어주면서 왼손으로는 틈새를 손톱으로 눌러줍니다. 모터의 위쪽에 필라멘트가 꼈을 경우에는 여기 턱을 눌러 부품을 빼줄 수 있습니다. 전선이 끊기지 않게 살살 움직이면서 빼주면 됩니다. 튜브 사이에 필라멘트가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넣어줍니다. 노즐이나 튜브에서 필라멘트가 막혔다면 교체할 수리 부품을 준비합니다. 노즐을 잡고 있는 이 나사 하나를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풀어줍니다. 노즐을 잡고 좌우로 살살 움직이면서 앞으로 빼면 튜브와 함께 분리가 됩니다. 만약 튜브 중간에 필라멘트가 껴서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알루미늄 튜브를 위아래로 움직여 이 틈에서 튜브를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망가진 노즐과 튜브를 분리한 이후에 새 부품으로 갈아 껴주면 되는데요. 알루미늄 튜브도 잊지 말고 함께 껴주면 됩니다. 노즐을 잡았던 나사를 다시 연결하고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데요. 특히 뚜껑을 닫을 때는 전선이 찝히지 않게 잘 닫아줘야 합니다. 고급형 3D 펜의 수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펜이 고장나도 수리해서 여러분의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겠죠?